강원도 춘천, 소양강이 북한강과 만나는 곳에 자리한 작은 섬 중도. 예전부터 땅만 파면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곳입니다. 고고학과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한 중도식 토기. 일반인들에겐 낯선 이름이지만 바로 여기 중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중도에서 고고학기를 떠들썩하게 만든 유적들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고인돌입니다. 음암하게 나온 거예요. 예상 밖으로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도 유적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와,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국사 교과서에 청동기 시대를 다시 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도 유적지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원도가 중도에 초대형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 동아시아에서는 최초의 레고랜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고인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렇게 개발 제한되고 맨날 양보만 하다가 이제는 3000년 전 조상들한테까지 또 양보할 뻔했어요. 그것들을 깔아뭉개고 그 위에다가 정말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로 만든 레고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되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레고랜드가 들어선다는 춘천. 이곳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 등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만은 상당한데요.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가 생긴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문제는 레고랜드 사업 부지입니다. 춘천 중도는 1980년대부터 이미 문화유산의 보고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문화재가 매장된 지역에 공사를 하는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발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구제 발굴이라고 합니다. 개발에 앞서 유적을 발굴해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발굴 결과 레고랜드 부지에서는 어떤 유적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유적이기에 레고랜드를 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10월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약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이었습니다. 9개월 뒤 공개된 발굴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겁니다. 그 중국 동북 지역은 적어도 한반도에 걸쳐서 이만큼 대형 밀집된 칠학이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당대의 마을 모습을 정말 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고조선 이전이나 고조선 전기 고조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이 강원도 지역의 영서 지역의 중요한 거점 칠학이죠.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건 고인돌입니다. 강원도에서 고인돌이 이처럼 무더기로 101기나 발굴된 것은 처음입니다. 중도에서 발굴된 고인돌들은 우리에겐 약간 낯선 모습입니다. 무덤방 주변과 그 위에 많은 돌들을 쌓고 그 위에 또 상석을 올린 돌무덤인데 학계에서는 묘역식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중도에서 확인된 이 소박한 고인돌들은 청동기 시대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실제로 고인돌에서 유골도 발견됐는데 10살이 안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자나
지배자와 관련되는 사람이 묻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런 걸 보면 중도 고인도는 그 자체도 기존에 우리가 인식되어 왔던 뭐 학설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걸 좀 수정해야 될 만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8개의 고인돌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요즘 말하는 공동묘지인데 이 계획된 묘지처럼 줄이 맞춰져 있는 묘지가 두 군데에서 이렇게 발굴됐는데 이게 두 군데가 공이 열을 맞춰 있는 형태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전부 찾아봤는데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집터에서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귀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권력자의 상징인 청동 도끼와 비파형 청동검이 한반도 중부 이남의 집터에서 나온 건 처음입니다. 비파형 청동검은 부족의 우두머리를 묻은 무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비파형 청동검이 집에서 사용될 정도로 일반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청동기 시대의 네모난 환호도 확인됐습니다. 환호는 취락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랑인데 이를 중심으로 917기의 집터가 밀집해서 발견됐습니다. 둘레 404m에 이르는 환호는 청동기 시대 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이자 한반도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할 유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도자급 수장이 출연한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방영 환호가 안 나와서 중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문화가 전파된 것 같다. 하우스 일본학자들이 주장했었는데 일본은 나옵니까? 아, 일본은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중도 유적은 한국 고고학 역사상 청동기 시대의 최대 마을 유적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고고학 잡지에도 소개됐습니다. 2014년 7월 중도 발굴 현장이 처음으로 민간에 공개됐습니다. 이날 열린 매장문화재 평가회의에서 중도 유적의 평가 점수는 91.77점, 원형 보존 기준인 76점보다 훨씬 높습니다. 결론은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레고랜드 사업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강행됐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던 고인돌들은 비닐 포대에 담겨 옮겨졌습니다. 고인돌 일부는 잡석으로 취급됐습니다.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은 중도 문제는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민낯을 보였다는 게 참 자괴감이 들고 창피한 일이지요. 근데 그 중도 유적을 그냥 날려요? 저는 단언컨대 이 정도 유적이 다시 한번 발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게 레고랜드의 가치보다 저는 몇 배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원상 복구하라! 원상 복구하라! 원상 복구하라! 원상 복구하라! 중도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개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강원도청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그 레고랜드를 해야 됩니까? 레고랜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발전은 중도 원형, 중도 유적지를 원형 보존하면 절대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75점 이상 되면 무조건 보존해야 되는 유적지인데 이거는 90몇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재를 이런 식으로 한 거에 그게 처음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자, 맞는 그거는, 겁니까? 그거는 문화재 처리가서 물어보세요. 자. 매장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의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보존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결정이 번복됐습니다. 고인돌을 옮겨서 복원하고 사업을 하라는 조건부 개발 허가가 난 겁니다. 레고랜드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고인돌들을 다른 곳으로 치우고 예정대로 그 자리에 레고랜드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해 준 겁니다.
고인도를 마구잡이로 해체,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립하기가 어렵죠. 번호를 안 붙여가지고 그대로 복원이 불가능하죠. 고인돌 하나 이전하려면 다 번호표 붙이고 위치 확인하고 다 기록하고서 그걸 그대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중도는 자루로 싸서 옮겼잖아요. 그런 복원은 없어요, 세상에. 게다가 환호가 있는 보존 지역을 빼고는 레고랜드 놀이시설을 지을 수 있게 승인해준 상황. 배수관로 같은 공사도 해야 할 텐데 아무리 흙으로 덮더라도 유적에 전혀 손상이 없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수시공을 하건 공중부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하정이 들어가잖아요. 그 특수시공 얘기가 지금 몇 년째 나오는데 그 특수시공이 뭔지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 그게 학계에 이렇게 공인된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없죠. 거기에 역량을 안 가게 어떻게 해요, 지금. 역량 안 가게려면 공중부양해야죠. 이것도 중요한 유적이 훼손될 수 있는데도 왜 개발을 허가해 준 걸까? 당시 매장 문화재 분과위원장은 우리에게 문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문화재위원회에서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기록 보존을 한다라고 하는 뜻은 사업을 생애도 좋다는 뜻입니다. 아, 여기에 그런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록 보존은 기록으로만 보존하는 거니까 유적 보존은 없는 거예요. 기록 보존을 하라는 건 개발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신호. 발굴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이 조건부 개발 허가를 내준 당위성에 대한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문화재청이 허가를 조건부 허가라는 걸 내주는지 이거 밝혀봐야 된다고 봐요. 국가사적으로 신청할 것을 권유를 했는데 강원대에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강원대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경관이 좋으니까 그를 개발하려고 예 작정을 했었던 거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고요. 변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날입니다. 조건부 개발 허가가 난 배경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레고랜드 사업을 5대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선정하고 현장을 찾아 독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글로벌 그걸 어떻게 잘 알려서 느낌 없는 박근혜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 약 850억 원을 들여 레고랜드 진입 교량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레고랜드가 조성되는 중도와 춘천 시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놔주며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사인 LL개발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LL개발의 총괄대표였던 민건홍 씨. 민거롱 전 대표는 2018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가 사용한 접대비와 선물 가격이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당시 이 그 문화재위원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자기가 심지어 집까지 찾아갔고 사무실 찾아가고 하면서 일대일로 다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민거롱 전 대표가 문화재청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일까?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민거롱 전 대표는 서신을 통해 답을 해왔습니다. 문화재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에게는 강원도 특산물 등 가벼운 선물 정도를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문화재청 매장분과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최문순 도지사가 1대1로 만나서 설득한 사실은 있습니다.
저 또한 당시 심의위원장을 만나 뵙고 부탁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민건웅 전 대표는 자신뿐 아니라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나섰다고 했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문화재 위원들을 만나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당시 매장문화재 분과위원장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이랑은 혹시 식사는 한번 해? 저는 그래서 식사를 처음에 갔을 때 한 번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낸다고 하면 못 내게 할 테고. 아, 예, 강원도에서 혹시나 또 예, 향도 받고 왜 그렇게 계속 강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까 봐 일체 제가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많이 사정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문화재 위원들은 수차례 회의에도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갈등과 대립이 커져갔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더 윗선에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의 면담 후 나선화 청장께서 중도 현장 답사가 이루어졌고 문화재청 발굴 제도과 직원들의 태도도 많이 협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선화 청장의 현장 답사 후 최문순 도지사 등이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는 등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임 문화재 청장이 8개월 만에 경질되며 임명된 나선화 청장. 교체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잘 안 되니까 문화재 청장을 임기도 안 됐는데 갈아치운 거야. 임기도 안 됐는데 나선화 청장으로. 어떤 의견이 들어와도 최종적으로 판단은 문화재청이 하고 문화재청 자기 마음대로인데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지. 결국 나선화 청장이 조건부 개발 허가를 내줬고 이 문제로 국감에서 질타당했습니다. 그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는 다시 이제 저희가 되기까지는 문화재청이 너무 소극적이었고 아니하게 이 문제에 이미 왔던 거예요. 그거 인정을 시합니다. 아니 저는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청동기 환호유적, 원상국유적 다 보존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아니 노력을 했는데 당초보다 많은 면적을 보존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결과예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 문화재청장이 변명합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고인돌들이 저렇게 잡석으로 다뤄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나선화 전 문화재청장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와 최문순 지사는 조건부 개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측이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얼마나 문화재 보존을 위해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문화재가 레고 사업에 발목을 잡는다고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저희는 당시 중도의 발굴 현장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게서 놀라운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도의 1차 발굴은 5개 민간 발굴기관이 약 2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발굴 기간과 비용에서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났습니다. 아마 이게 그 발굴비 덤핑의 시작입니다. 중도 발굴이 200억 정도의 발굴비가 들겠다 하니까 연구원 둘아 얼마에 할래? 알았다 나가. 얼마에 할래? 얼마에 할래?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반으로 깎였어요. 발굴 비용이 줄어들면 부실 발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굴 현장도 철저히 통제됐다고 합니다. 2015년에 중도를 찾은 여고생들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중도에 들어갈 수 있는 바디로 가는 중입니다. 이제 중도에 있는 유적들을 볼 수 있어요. 기대돼요. 저희 이제 중도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저 다리만 건너면 바로 유적지가 있는 하중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막혀 있어요.
알았네. 기어, 유적지 구경하러 왔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요. 전부 공사 다 끝나면 그때 보여드려요. 전문가들의 발굴 현장 방문도 철저히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히 막았죠, 입구서부터. 철저히 막았다고요? 예, 예. 신원 확인하고 그 못 들어가게 했죠. 제가 들어가서 수축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도 네. 저는 거의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배제 당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왜? 문화재 위원장인데도 못 들어가게 해서 발굴 팀에 전화해가지고 예 나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백길 끊어버리고 초소 만들어서 신분증 검사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학교역은 완전히 깜깜이 발굴을 한 거예요. 학교역을 차단시켜버리고. 발굴이 거의 끝날 때까지 학계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현행 규정상 사업 시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문화재 발굴 현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초기부터 유적 발굴 현장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중도의 보존 여부를 공론화했다면 결과가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강원도는 왜 중요한 유적을 훼손하면서까지 중도에 레고랜드를 고집하는 것일까?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걸까? 춘천의 땅은 널린 게 땅입니다. 왜냐하면 춘천은 그동안 50년이 넘는 동안 개발 사업이 제한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땅이 얼마나 많은 곳이 춘천입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다 하면 되지. 왜 굳이 중도냐. 레고랜드 부지라에 딴 쪽으로 선정한다 그런 판단은 혹시 없었습니까? 이전에. 글쎄 제가 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레고랜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레고랜드 꼭 중도에다 지어야 돼.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돌다가 왔어요. 네.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거의 아마 초기부터 중도로 정해놓고 같이. 네, 처음에 이제 멀리 나고 협상을 하면서 위치를 정해놓고 있어요. 레고랜드 사업의 진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PD 수첩은 지난달 중도를 찾았습니다. 중도는 레고 블록 하나 없이 그야말로 허허벌판입니다. 처음부터 어떤지 뭐 재원이 있고. 확실한 재원과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면은 이와 같이 브레이크 안 걸렸을 텐데 이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다가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강원도가 돈은 없어. 그러면 주변의 땅을 한번 팔아보면 되지 않을까? 중도 땅이라는 큰 땅을 갖다 조각조각 내가서 다 팔아서 가운데 테마파크 하나 만드는 계획이에요. 땅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잘못된 얘기긴 한데.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설립한 LL개발. 강원도의 출자금 약 90억 원을 포함해 약 200억 원의 자본금만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5천억 원대입니다. 사업비를 조달하려면 레고랜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 땅을 팔아야만 합니다. 사업비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서고 LL개발이 2,05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13년 레고랜드 본사인 멀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에는 불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출발이 영국의 멀린사는 이름만 빌려주는 사업이었던 거죠.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 몇 천억 투자한다고? 천억을 투자한다고 처음에 그 해 투자 유치 신고를 했는데 이 멀린사는 레고블록 물건을 주는 거죠. 물건만 주면 한국에 있는 LL개발이 시설을 모두 해주는 거예요. 건물도 줘줘야 되고 놀이시설 다 설치해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서 멀린사한테 넘겨주면 멀린은 운영을 하는 거죠. 도로와 전기 등 주변 기반시설부터 놀이시설까지
모든 시공은 LL개발이 떠안고 멀리는 운영만 하는 구조입니다. 논란 속에서 2014년 레고랜드 기공식이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오늘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을 기점으로 춘천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그런데 2년 뒤인 2016년 강원도는 이름만 다른 기공식을 또 개최합니다. 2년 뒤인 2018년에도 마찬가지. 모두의 성공적인 염원을 담아 하나, 둘, 셋, 컷팅!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기공식만 세 번을 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6년 동안 공사는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3선에 도전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레고랜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무슨 뭐 제가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뭐 레고랜드에 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예. 뭐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사과를 드렸고요. 예. 지난번 TV토론 때도 사과를 드렸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LL개발은 STX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관계자가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땅이 안 팔려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레고랜드를 땄죠. 그것도 외상공사로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조건의 계약 조건이 뭐였냐면 당시에 1,500억짜리였는데 저희들이 가진 돈이 800억밖에 없다. 700억으로 땅을 팔아서 주택을 단위로 좀 하자. 그래서 그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힘들었는데 저희가 과감한 하자고 팔릴 것 같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800억을 우리한테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공사비로 이거를 이제 도의회 같은 게 부결이 돼버리고요. 우리 계약금으로 못 주게 됩니다. 시행사인 LL개발이 대출받은 돈 2,050억 원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목적 사업비이기 때문에 본공사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800억을 못 주니까 도에서 부결이 되니까 애들이 고민하다가 뭐 생각해낸 게 플랜 B라 그래가지고 그럼 멀리 니네가 잡아 800억을 줄게 이게 된 거예요. 이 플랜 B가 지난해 지방선거 약 한 달 전에 실행됐습니다. LL개발은 멀린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멀린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꾼 겁니다. LL개발은 레고랜드 시공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거 다 바꿔버렸어요, 틀을. 틀을 싹 바꿔서 거기 드라이클리닝이죠, 아주 깨끗하게. 근데 멀린이 2,500억 상당을 가져가 버렸어요. 자체 사업으로, 지네 자금으로. 우린 너무 고맙죠. 그렇다면 800억은 기꺼이 제공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얼핏 들으면 강원도의 유리한 사업 개편입니다. 문제는 멀린사가 먼저 돈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것. LL개발이 보내준 800억 원에 맞춰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현대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멀린사. 애초보다 놀이시설 규모를 축소해 1,000억 원대로 공사비를 낮췄습니다. 멀린사가 운영만 하고 강원도가 돈을 줄 때는 1,500억 플러스 알파였어. 공사 규모가. 근데 지네가 맡았잖아. 그 1,000억으로 툭 떨어뜨려버린 거야. 800억은 어차피 들어오니까 나머지만 부담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200억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꼴이 딱 돼버린 거예요. 국민으로서 열받더라고. 완전 이건 눈살이 감도 당하는 기분이야. 계약 내용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LL개발의 돈을 멀린에 송금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이면서 LL개발 대표를 겸했던 전홍진 국장. 그는 배임 소지가 있다며 돈을 보내지 않고 버티다가 그만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레고와 관련해서 뭐 배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그만두거나 뭐 이런 거는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단지 이걸 한 2년 6개월 정도 끌어오면서
피로감이 쌓여서 저는 이제 그만뒀을 뿐이고. 춘천의 시민단체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책임한 사업 추진으로 강원도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이유입니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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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또 별도의 지금 인터뷰를 잡을 지금 시간도 실은 네, 뭐 많지 않으시고 해서 그냥 네, 경부님 인터뷰하신 걸로 네, 충분히 네, 괜찮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늘 뭐 사업할 때마다 문화재나 환경 문제에 대한 고발, 뭐 반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지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 얘기를 다시 들추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긴 한데 이제 강원도는 2021년 7월에 레고랜드를 개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해야 할 LL 개발은 운영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받은 약 2천억 원을 거의 소진해 하루 약 2천만 원의 대출 이자도 버겁습니다. 올 초 중도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꾼 LL개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을까? 저희가 지출 총액으로 약 한 1,500억 정도 됐었어요. 600억 나가기 이전에. 대출받은 돈이 그럼? 그중에 200억은 물론 이제 이미 작년에 계약할 때 몰린으로 들어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포함하면 한 1,500억 가까이 됐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회수나 뭐 뒷정리하는 게 난망한 거죠. 중도에 뭐 멈추면 어떻게 뭐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었던 거죠.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이 2천억 원에 가까우니 레고랜드 사업을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고랜드를 개장하더라도 강원도가 가져가는 수익은 미미합니다. 레고랜드에 대한 회의론이 이렇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여전히 강원도는 지역경제를 위한다며 강하게 건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개장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도의 유적 공원과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문화재청이 지시한 최소한의 사후 조치입니다. 유적 공원과 전시관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춘천 중도에 있는 비닐하우스. 이전 복원이 결정된 고인돌 48기가 보관돼 있습니다. 5년 가까이 임시 야적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적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약 11만 제곱미터의 유적 공원이 완성돼야 고인돌을 옮기는데 계획안부터 문제입니다. 또 공원 뭐 이쪽 공원 갈까 저쪽 공원 갈까 이렇게 해서 광장 안으로 턱 터진 공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광량을 다 막아놓는 거예요. 거기다 건물을 다 말하자면 땅을 이제 분양하려고 다. 그래가지고 두 공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났냐 그랬더니 한참 그거 갖고 회의를 했더니 무슨 개구멍 같은 게 길을 이렇게 또 만들어놔요. 그 이거 갖고 안 된다. 아이고, 그냥 화도 이제 지쳤어요. 화내다가. 제가 원래 지금 목소리도 크고 소리도 잘 들리는데요. 소리 워낙 많이 들려서 지금은 지쳤어요. 싸우기도 싫어요, 이제. 제대로 된 계획안도 없고 자문회의도 열리지 않는 상황. 2021년에 레고랜드와 함께 유적공원이 개장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적공원도 뭐 가능한 하면 동시개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조성 주체를 놓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유관 기관 간에 좀 협의가 계속 이루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오픈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지금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적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공사는 이 개장은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거 공원 계획이 완성돼서 시설이 끝나지 않으면은 레고랜드는 문을 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LL 개발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단지 한켠에 1층으로 된 건물이 보입니다. 유적 전시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부지에서도 엄청난 유적들이 발견됐습니다. 마한과 백제를 잇는 시기에 집터 600여 기와 제철 유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전시관의 크기로는
이곳에서 발굴된 수천여 개의 유물들을 전시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그냥 면평이에요. 면평. 이래가지고 이거 여기 누가 와서 이거 뭐 보겠어요? 이걸 보고 그래 깡통집이라고 그러겠죠? 꼭 옛날에 그 저기 깡통 펴가지고 판잣집 지었던 거 6.25 끝나고서.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만든 티가 역력합니다. 어쩌면 춘천 중도에 만들어질 유적공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30억 가까이 들어갔던 돈이 실제 유적 보존에는 2억 얼마밖에 안 썼어요. 유적 보존에는. 나머지 돈 어디서 쓴 줄 아세요? 전부 조경에 썼어요. 유적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 실제로 유적 보존에는 10분의 1도 안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조경.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은 못 살리고 주변 치장하는데 화장하는 데만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셋, 발파! 청주는 중도의 복사판입니다.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첨단 복합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중요한 유적들이 모두 철저하게 은폐됐습니다. 단 한 번도 현장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알려지질 않았으니까요. 전부 시시하고 입다물게 하고 입조심시키고 입단속시키고 시는 그러고서는 그냥 아파트 그냥 짓고 말한 거죠. 결국 이곳에서 발굴된 마한과 백제 초기 최대의 마을 유적은 아파트 단지에 그대로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발굴 대부분은 개발을 전제로 한 구제 발굴입니다. 민간 발굴 기관들에 의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발굴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돈을 받는 민간 발굴 기관은 시행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제 말씀해서 리스팅 현장 공개 많이 하라고 하지만 네네.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현장이랑 하지 발굴 기관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요청해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은 이 민간 발굴 법인 체제가 되면서 가능한 한 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엄청 중요한 유적이 나와도 자기들도 쉬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법인들은 그런 말썽 나면은 우선 발굴 수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완전 찍히겠네요. 찍히지요. 프랑스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을 내면 국가의 국립기관에서 대부분의 발굴 조사를 합니다. 나라의 한 90% 이상의 발굴을 민간법인에서 하는 나라 그런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돕기 위한 그런 발굴이죠. 보존을 그 주장을 해서 정말 전면적으로 보존된 유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옵션으로 조건으로 불가피하게 개발을 하면서 일부 뭐 사후 대체 정비나 뭐 전시관 얘기를 하는 거죠. 중도의 경우도 사업 시행사가 민간 발굴 기관들과의 계약 조건에 문화재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특약 사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것들에 대한 계속해서 그 비용 부담을 점점 확대해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청에서의 이제 입장이고 또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이제 거기만큼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 이제 제도 개선 방향 안에서도 국가에 의한 발굴 부분에서 예, 좀 더 많은 방점을 지금 좀 두고 있고요. 일본 규슈 사가현에 위치한 구경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의 유적들이 고스란히 복원돼 있습니다. V자 형태로 파여 있는 대형 환호도 눈길을 끕니다. 발굴된 유적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재현한 겁니다. 본토와 뭐 고화사에 가셨다. 근데 물도장은 전부 준비했다. 요시노가 이세키의 요원이 본토니 9회 2아웃 まで追い詰められながら保存
逆転勝利をしたという保存の実例をお話しいたしまして。1981년 사가현에서 공업단지 조성공사가 계획됐습니다. 공업단지의 10%인 6헥타르 정도를 유적공원으로 남기기로 하고 발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엄청난 유적과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吉野ヶ里遺跡の すごいところは これを一つ一つ全部丁寧に報道した。 普通は発掘は全部終わってから報告をする。だけどその時には遺跡はなくなってるんです。少しずつ素晴らしいものを小出しに出していく。そうすればマスコミの人たちは次は何ですか興味を持つ。そしてもう一つすごかったことは全部秘密にしなかった。全部オープン。 언론에서 보도가 되자 발굴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방문객이 하루 만 명이 넘었습니다. 佐賀県にはこう重要なこう観光資源がないんですね。でこれは観光資源として生かせ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たみたいです。それが判断の大きな鍵になったと思いますね。 결국 일본은 요시노가리의 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적을 전면 보존하고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옹관묘가 발굴됐던 그 자리에서 보존돼 있습니다.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기를 순환시켜 철저히 관리합니다. 요시노가리는 중도보다 규모가 작지만 발굴 기간은 훨씬 깁니다. 선생님이 발굴했던 나카데와 고래가 가장 큰 이색이었습니다. 아, 어쩌면 가장 대가요? 22년간 했대요. 아, 거기밖에 22년. 거기밖에 22년. 여기는 22년. 요시노가리 유적은 22년간 발굴돼 왔고 지금도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将来の研究者が再確認できるようにですね、いっぱい残してます。 전부 학구조 잘했나요? してないです。 일부 일부です。 아주 일부분만. 아, 고생のために. そうです。 将来 取り出すことができますのでね。 今の 단계で 取れないものまで 取れますので 残してます。 그러니까 과학도 발달되면 더욱더 정교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뭐 그렇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발굴 제도가 뒷받침돼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은 유적 발굴을 할 때 국가기관이 개입해 엄격하게 감독합니다. 吉野ヶ里遺跡とか国で重要な遺跡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今全国各地もそういった形で各行政機関が直接やってるっていうのが原則になってます。開発しようという側が直接やるとですね、やはり大事なものが仮に出てきたとしても、最悪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をなかったことにすることも、やろうと思えばできると思うんですよね。 요시노가리는 매년 6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유적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해 줍니다. 昔の人は その知識が今の人と同じぐらいあってすごいと思いました。 우리 중도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중도는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호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거대한 개발사업들이 이어지면서 땅에서 나온 문화재들이 감추어지고 또 파괴되어 왔습니다. 도청과 군청에서는 문화재 보존보다는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정부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방관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발사업과 보존 문제를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상극으로 취급해왔습니다. 과연 레고랜드와 중도의 유적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걸까요?
중도의 유족공원과 전시관을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면피용 시설로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이제 개발만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3000년 전의 환호와 고인돌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서 이제 상생의 길을 찾을 수는 없냐고 말입니다.